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로,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로 이전하게 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포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대형 서점에 밀려 작은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돈에 숨어있는 동네 서점을 찾아 웹드라마 제작에 나섰습니다. 서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정부 시의회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새로운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최종 심사를 통해 5개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별 이전 부지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로,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5개 시군은 이전에 오는 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개 산하기관 임직원은 470여 명이며 건물 사용 면적은 6천여 제곱미터입니다.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요양원 입소자 3명과 종사자 2명 등 총 5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요양원 종사자인 의정부 16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에는 9명이 입소했고 종사자 7명이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나머지 입소자와 종사자의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며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대형 서점이 많다 보니 작은 동네 서점은 찾아보기 힘들죠. 숨어있는 동네 서점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드라마인 웹드라마가 제작됩니다. 드라마 속 동네 서점은 어떤 모습일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잘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잠깐만. 어디가? 군입대로 잠시 이별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담긴 웹드라마입니다. 웹드라마 속 서점은 실제로 군장병이 많이 찾아오는 연천의 한 동네 서점입니다. 서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규모지만 온 벽면이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점이 문을 연 지는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1968년부터 서점을 운영하셨고요. 제가 1995년부터 이어받아서 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군장병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아직까지도 서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천시 소울읍에 있는 또 다른 서점입니다. 작가가 운영하는 서점으로 작가의 소장 서적과 예쁜 소품이 가득해 온 공간에 작가의 취향이 묻어납니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글쓰기나 불어책 읽기 모임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경기 지역에는 이런 작은 동네 서점이 100여 곳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이 중 34곳을 선정해 가고 싶은 서점이라는 주제로 총 60여 편의 웹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홍보 방식을 고민하다가 웹드라마를 통한 SNS 홍보를 택한 겁니다. 저희가 약간 이 스토리를 가지고 단순하게 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점을 통해서 약간의 여러 가지 과거에 재미있었던 일들 뭐 회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가지고 서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그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동네 서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서울 도보운전 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의정부 도시 플랫폼 정책 공감 임진웅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 장암역 일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은 안 된다며 반대하는 이 청원에 대출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입지의 적정성과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해당 입지는 무엇을 해야 할 자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정부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도시인데요. 기지촌 경제 이후에 주도할 만한 의정부의 산업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부 시의 미래 경제를 준비한다면 어디를 써야 성공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당 입지가 지하철 7호선과 호원 IC, 자연환경, 수도 서울과의 접근성 등 매우 빼어난 입지거든요. 그리고 시급성 측면에서는 면허 시험장 이전이 한번 결정되면 사실 수십 년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노원구 등과의 동반성장 그리고 상생발전기본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런 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전원이 반대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는 행정청이 접근해야 될 자세는 일단 투명한 정보 공개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하자는 쪽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유치를 반대하는 쪽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찬반 양론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는 남양주에서는 이미 시험장 이전이 무산된 바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텐데 시의회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감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분 전원이 반대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다른 시민단체분들이 유선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잘 되려면 집행부로부터의 정보 획득과 시민들로부터의 의견 청취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의 체계화에 대해서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한다면 성명서라도 내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의회가 담론의 형성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대상지가 아무래도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일대인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더 분명한 연구 결과가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도시 플랫폼 정책 공감 임진홍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일회용기 배출도 늘어 재활용 선별장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불순물이 담긴 일회용기들이 많아 재활용 분류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포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입니다. 김포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골라냅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 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꼬일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를 겪어나고 그 처리하는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을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문경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16명의 도의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정책자문단 5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북부 분원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확보에 나서고 경기 북부청 등에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도민들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공단장은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추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0%대로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단장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과 감소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명절 보내기를 강조했습니다. 23일 의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송산 3동에 사는 주민들로 서울 마포구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일 오전 기준 총 163명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